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이미 다 하고 또 여러분들 어렵지만 힘내서 모두들 다 건강하게 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사무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 속에선 상당히 사라졌겠지만 최종적으로 칼 말스와 엥겔스가 생각했던 전 세계 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평화의 정의와 또 한편으로 조그맣게 쓰이는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후방적이고 포병까지 전부 다 전방으로 이동을 했고 기계하고 돼도 혹시나 절단되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국의 입장을 볼 때 중국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선도사 한 번 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양과 소리, 음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조합기는
주의 사연으로 해서 해외 조직을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 음악에 대한 수혜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물론 한국 노래를 듣거나 뭐 부르거나 하게 되면 위험하게는 총사 혹은 뭐 중소 취업소에 가는 건 기본인데 그 청년들이 한국 한류에 대한 이 열풍 이런 것들을 이제 가로막을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90년도 이후부터는 장만항이라는 곳에서 그 CD를 한국에 있는 CD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막지 못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요. USB가 들어가서 한국의 드라마를 우리가 안방에서 보게 되면 한 며칠 정도가 지나면 북한도 똑같이 그 드라마를 볼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한류의 품이 굉장히 북한에서 지배할 정도로 동굴 살았으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분께 질문드리면서 이 어느 쪽이 좀 살고 그래도 좋느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되게 되면 한국에서 살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북한에서의 저의 삶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들만 담겨져 있지 실질적으로 저의 모든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은 한국에서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 있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계신 데서 본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참 숨고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렵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꺼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도 드리고 비행기에 자료가 없어서 만약에 초청에 가서 어머니가 오시면 비행기를 타고 외로 여행 한번 데려가고 싶습니다. 다녀오신 곳 중에 서로 한번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치고보다 진정이 그 마이크가 되게 보통 이쁘더라고요.